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포도 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거봉 포도를 갖고 나왔고요. 포도는 캔벨이든 뭐 어느 종이든 괜찮을 것 같아요. 다 하셔도 되는데 저는 오늘 거봉 가지고 나왔습니다. 두 송이가요 지금 1kg거든요. 거봉은 신맛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잼을 만들어 놔도 괜찮은데요. 캔벨을 잼을 만들어 놓으면 신맛이 너무 강해서 처음에는 맛있게 잘 먹다가 늦게는 너무 시니까 자꾸 이렇게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포도 잼에는 사과를 좀 넣거든요. 그러면 사과를 넣으면 신맛이 조금 중화되면서 또 씹히는 맛도 있고 좋습니다. 캔벨 포도는 설탕을요 거의 동량 가까이 넣으시면 좋아요. 너무 신맛이 강하면은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거봉은 신맛이 많이 없고 달기 때문에 저는 설탕을 오늘 요거는 쪄서 1.5kg지만 저는 오늘 300g을 넣을 거거든요. 이렇게 종이컵 2개 하면 300g 정도 됩니다. 설탕이 적게 들어가면 잼이 과일 청을 만들든지 아니면 잼을 만들 때요 설탕의 양이 거의 그 잼의 양, 액기스의 양이 되거든요. 그 정도로 설탕이 부피를 많이 차지합니다. 오늘은 설탕을 제가 조금밖에 안 넣기 때문에 잼은 좀 적게 나올 것 같아요. 그 대신에요 설탕이 덜 들어가면 냉장고 보관하셔야 돼요. 신맛이 강한 과일은요 설탕을 줄이면 건강엔 좋은데 아이들이 잘 안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사과는 깎아서 쓰겠습니다. 자, 거봉을 먼저 꼭지를 좀 다 따주겠습니다. 요 꼭지 부분에 먼지가 제일 많이 껴 있거든요. 이렇게 깨끗이 씻은 다음에 헹궈서요. 한 두 번만 더 헹궈 올게요. 자, 이렇게 제가 좀 헹궈 왔는데요.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헹궈. 세 번만 씻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포도는. 이렇게 해서 이거를 먼저 삶아서 걸러야 되는데요. 불안하시면 물을 조금 부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불을 낮춰서 천천히 해도 이게 뭉근하게 다 끓거든요. 근데 탈까봐 불안하시면 물을요 종이컵 반컵 정도로 이렇게 펴줍니다. 좀 잘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사과가 이렇게 생긴 게 맛있는 거거든요. 이게 정성 꿀사과입니다. 저희 아주버님께서 농사 지으시는 정성 꿀사과. 조금 식힌 다음에 이렇게 걸르시면 되는데요. 저는 좀 빨리 하려고 지금 면장갑을 끼고 장갑 두꺼운 걸 뗐거든요.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주물러주면 돼요. 좀 식은 다음에 하세요. 다집하면 될 수 있거든요. 30분은 이렇게 푹 끓여야지 이게 속까지 잘 빠져나옵니다. 새가요 구멍이 조금 넓은 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과와 설탕 두 종이컵을 넣고요. 이제 아직은 뭐 저어줄 필요 없고요. 좀 이따가 조금 걸쭉해지면 그때부터 저어주면 됩니다. 아직은 요게요 걸쭉하지 않고 그냥 주스처럼 물이거든요. 이럴 때는 너무 자주 안 저어주셔도 돼요. 좀 이따가 좀 걸쭉해졌다 싶으면 그때 열심히 저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조금 걸쭉해질 때까지 그냥 놔둘게요. 10분 정도 끓였거든요.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이렇게 거품이 이렇게 많이 생깁니다. 걸쭉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잼이 양이 얼마 없을 때는요 좀 빨리 됩니다. 불을 세게 하시면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요 거품이 많이 부글부글 거리면 이게 농도가 굉장히 진해졌다는 거거든요.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제가 방금 냉동실에 잠깐 이 접시를 하얀 접시를 넣었다 뺐습니다. 굉장히 차가운 상태 접시입니다. 여기다가요 이렇게 담아서요 냉장고에 금방 갖다 넣었다 빼보면 알아요. 그러면 금방 붓거든요. 냉장고에 넣어보시면요 이렇게 딱 농도가 보여요. 이제 미지근하게 식어서 이제 병에다가 담았습니다. 근데 양이 별로 많이 안 나요. 설탕을 많이 안 넣었기 때문에 양이 한 지금 300ml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예쁜 보라색의
포도잼이 다 됐습니다.